액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파운데이션을 리뷰하는 여자 바디녀 유투르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파운데이션은 슉! 어뮤즈의 스킨튠 파운데이션. 얘가 컨실러하고 파운데이션이 같이 들어있대요. 저도 처음 봐요. 어, 컨실러. 오케이 오케이. 요 정도의 흐르기. 1호의 파데 부분. 사실 파데 색상보다 컨실러는 조금 저는 어두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색감이 조금 다르긴 하죠. 1호의 컨실러 부분, 2호의 파데 부분, 2호의 컨실러 부분. 근데 컨실러가 좀 묽어 보이네요. 파데랑 큰 차이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얘가 뭐 매트인지 촉촉인지 저는 정보가 없습니다. 제가 바르고 그냥 그대로 느껴볼게요. 색은 참 막네요. 근데 얘가 촉촉해서 너무 세게 밀다가는 스킨케어가 조금 들뜨고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파데일 것 같아요. 컨트롤 조금 잘해주셔야 될 것 같고, 밀착도 괜찮고 커버도 나쁘지 않고, 대신에 100% 커버보다는 촉촉한 스타일의 즉질한 커버력이 나오는 파운데이션이다. 그런데도 느낌 한번 보시고, 저는 오히려 요철을 좀 티가 덜 나게 커버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살짝 촉촉이를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차라리 이게 뻑뻑하게 드러나지 않고 그냥 적절히 울긋불긋 뭐가 있는 정도로만, 그게 조금 더 깨끗해 보인달까? 지금 코도 울긋불긋 되게 많아요. 뭔지 알죠? 이거 피지. 아무리 피지 제거를 계속해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몸에서 뽑아내는 거라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상태이신 분들이 계신다면 촉촉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해주시되, 처음에 피지 막 도글도글 구른다고 해서 너무 많이 터치를 하지 마세요. 차라리 기름이 좀 나오고 나면은 이 현상이 없어지거든요? 아침에 그냥 이 정도로 터치하시고 나가시고 한두 시간 있다가 거울 한번 다시 보세요. 오히려 더 깨끗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간도 살짝 커버해주고, 이마 피부는 지금 조금 그래도 매끈한 상태여가지고 조금 잘 올라가는 편이고. 좋은데요 이거? 되게 고급진 파데예요. 하지 말게. 저의 붉은기가 이렇게 살짝 보이는, 한 그래도 저는 85% 80% 커버력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컨실러 가볼게요. 바르기 어려운 파데는 아니에요. 지금 제가 눈으로 보기에는 뭐 핑크 베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딱 상아색인데 얘가 제 홍조하고 어우러져서 올라갔을 때 조금 더 안정감 있게 맑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목하고 연결 잘 되죠? 제가 목하고 좀 연결이 잘 된다 싶은 거는 옐로우 베이스예요. 그래도 컨실러는 컨실러인 것 같아요. 얘가 묽기는 묽어도 붙는 느낌이 파데하고는 다르게 밀착력도 조금 더 있는 것 같고. 근데 원래 컨실러는 다크를 가리는 용도보다는 피부에 있는 잡티를 가리는 용도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 다크는 색깔 자체가 달라가지고 아무리 커버력이 좋은 컨실러를 올린다고 해도 퍽퍽해지기만 하고 색이 잘 보정이 안 돼요. 다크는 아예 보정을 해줘야 되는 애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컨실러를 올려보기는 하지만 저한테 적절하진 않아요. 저는 컨실러가 조금 더 매트했어도 좋겠다 싶어요. 어뮤즈가 추구하는 게 촉촉한 거라고 해도 컨실러가 이렇게까지는 촉촉하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을까. 뭔가 파데랑 컨실러가 같이 있기는 한데 파데 컨실러의 차이를 크게는 못 느끼겠네? 지금 제가 여기 홍조에도 조금 더 컨실러를 올려볼게요.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은 조금만 더 매트했으면은 촉촉한 파운데이션의 커버력으로 좀 만족을 못하는 소비자들에게 컨실러로 커버력을 확 올려보세요 하면서 색깔 보정도 조금 더 되면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얹어지는 느낌이 파데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죠? 네, 요렇게. 근데 이거는 물먹인 퍼프보다는 워낙 촉촉해서 그냥 마른 퍼프로 바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미샤 퍼프에 이렇게 묻혀서. 오히려 퍼프랑 올리니까 조금 더 투명한 느낌이네요. 퍼프가 좀 먹는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퍼프로 발라보니까 스킨케어의 느낌이 좀 강한 파운데이션이 아닌가, 오히려 되게 비비 같다? 라는 생각? 좀 촉촉한 스타일이다 보니 퍼프를 쓰면은 원래 매트한 파데들은 커버력이 더 올라가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더 오히려 투명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반반 한데 보면은 커버력 차이가 나죠. 되게 촉촉하고 얇은 파데인데도 모공 채워짐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스펀지로는 코옆에 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많이 넣으면은 너무 나중에 뭉칠 수 있기 때문에. 메포 리부트랑 비슷한가요? 아니요, 리부트가 요거보다 더 파우더리한 느낌까지는 아닌데 살짝 그 가벼운 밀가루 느낌이 있어서 더 퍼퍼퍼퍼 올라가요. 얘는 스펀지로 발랐을 때 커버력이 오히려 낮은 느낌이 드는데, 메포 리부트는 스펀지로 발랐을 때 조금 더 커버력이 확확확 올라와요. 다크갑니다. 오히려 2호가 다크 색상에는 저한테는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조금 어두워가지고. 막 되게 안 쌓아지고 그 정도의 촉촉함까지는 아닌데, 얘가 다크니 없다면 저는 2호가 괜찮을 것 같고, 다크니 약간 있다면 1호가 저한테 맞을 것 같아요.
얘는 좀 에센스가 되게 많이 들어간 느낌이라서 되게 다르긴 한데 그나마 비슷하다고 생각나는 거는 퓨처리스트? 지금 그러고 보니까 향이 안 나네요. 직접적으로 맡으니까 화장품의 그 꽃향기 그런 건 아닌데 그냥 화장품이구나 하는 향이 살짝 나는데 바를 땐 몰랐어요. 밀착력은 파데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컨실러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파스스한 느낌으로 붙었어도 되지 않을까. 브러쉬로 납작 브러쉬로 쭉쭉 그었을 때 화면 돼서 진짜 광나 보이고 예뻐 보이고 그런 종류의 촉촉한 파운데이션이다. 여름에 쓰기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사바사인데 저는 여름에도 이런 거 씁니다. 바비 세럼 파운데이션이랑 비교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세럼 파운데이션이 요거보다 좀 더 얇고 더 미끌러지듯이 발리는 그런 느낌이고 얘는 세럼 파운데이션보다는 더 에센스나 크림 같은 게 더 쭉쭉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루나 제가 얼마 전에 그 블라인드 했던 거 그거랑 비교할 만하네요. 발림 면에서 저는 솔직히 루나가 더 편한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해서 파운데이션을 리뷰하는 여자 파리녀 유튜브가 어뮤즈의 스킨튠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나는 뭐니 뭐니 해도 피부에 광 올라오는 게 너무 중요한 사람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어뮤즈 제품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 무엇보다 맑은 색감이 또 이 어뮤즈의 엄청난 강점일 것 같아요. 퍼프로 했을 때는 적당히 광이 잡히면서 너무 퍼석거리지 않게 퍼석거림은 절대 없어요. 저는 약간 아쉬운 점을 꼽자면 컨실러가 조금 더 커버력이 있으면서 색상이 살짝 다운이 되더라도 약간 더 밀착력 있고 더 싹 붙어버리는 그런 질감까지 나와줬으면 이 촉촉 파운데이션의 커버력이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는데 그걸 조금 더 보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까득! 새벽 3시 반 메이크업 한 지 5시간 정도 됐습니다. 다크닝이 없어요. 전 다크닝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좀 더 맑게 쓰려면은 제가 쓴 1호를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시커매지는 건 없기는 하지만 2호를 쓰더라도 그리고 아까 코에 도글도글한 피지 있었잖아요. 여기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유분이 살짝 올라오면은 도글도글한 피지가 다 없어지고 오히려 되게 매끈해 보인답니다. 코옆에 끼임도 없고 립 리뷰하느라 턱 주변에 인중에 막 많이 발랐는데도 뭐 그렇게 지저분한 거 없고 피부에 밀착도 잘 되어 있고 뭐 다만 코 부분에 좀 유분이 더 올라오는 거는 살짝 있는 것 같고요. 심하진 않고 아까 리뷰할 때처럼 컨실러가 조금 더 커버력이 있고 약간 더 매트했어도 되지 않았나 하는 제 생각 말고는 딱히 그렇게 단점이 느껴지지 않는 파운데이션입니다.